네, 2024년 8월 21일 이정훈입니다. 8월 25일날 여야 당대표 회담이 잡혔죠. 이 회담에서 한동훈은 이재명을 잘 상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칫 잘못하면 그날 한동훈은 이재명의 먹잇감이 돼서 이재명의 위상만 높여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최혜병 특검 등 의제 선점에서부터 말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은 제 예상으로는 한동훈은 낭패를 볼 것 같습니다. 이걸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죠. Think the unthinkable.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상상해라. 역발상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 나오는 뉴스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최혜병 특검법, 네, 제3자 추진 방식으로 하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들고 나왔었죠. 뭐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그때는 야당이 이걸 받기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박찬대 민주당 대표가 오케이 그거 받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씨는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제보공작을 추가하자. 네, 그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이 살기 위해서 구명 노력을 했는데 그게 가짜다, 가짜 제보였다. 그 공작도 추가하자 그러는데 그것까지 만약 야당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여야 당대표회담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합의했다, 합의해준다 이렇게 되는 순간 한 대표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25일날 회담을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즉 용산 측과 충분히 협의 없이 덜렁한 걸로 보여요. 용산에서 동의를 했다면 지금쯤 25일날 여야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쏟아질 겁니다. 정부 여당이 홍보를 할 거예요. 홍보가 없습니다. 굉장히 우려의 눈으로 한동훈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통령, 아주 중요한 여당의 힘이란 게 결국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108명의 국회의원이 모여있지만 그들이 뭐 자기 능력으로 지난 총선에 당선됐다라고 자랑하겠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힘이 70-80%죠. 제가 기자를 하면서, 저는 기자를 꽤 잘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신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내가 있던 매체의 힘이 80-90%였다는 걸 저는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조선일보에 있었고 시사저널에 있었고 동아일보에 있지 않았으면 제가 기자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빅 보이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중요한 게 대통령인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이재명 당대표 회담에 대해서 큰 언급이 없다. 거의 언급이 없죠. 그러면 이게 매우 힘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을 상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굉장히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동훈 씨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으로 최혜병 특검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특검법 자체를 국민의힘은 발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벌써 야당은 몇 번 발의해갖고 결정을 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씨가 이끄는 데에서는 특검법 자체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발을 뺄 수도 없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제보공작을 추가하자라고 던졌는데 일단 제3자 추천을 박찬대 민주당 대표가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고 만약에 제보공작까지 받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말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계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김정혁 최고위원이 현재 국힘당 내에서는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의견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대표는 공수처 결과가 나오고 나면 설득을 하겠다 뭐 그런 주장인데 이 공수처가 이 최혜병 사건을 수사할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뭐 오늘 이런저런 사람 만나다가 아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을 하고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 얘기가 이겁니다. 자기가 30년 전에 검찰에 들어갈 때는
전국 검사가 한 7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2,300명, 3721, 3배 이상 불어났죠. 그런데 발생하는 사건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사건 수는 비슷한데 검찰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검사가.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처리하는 사건 속도를 보게 되면 훨씬 늦어졌어요. 왜 늦어졌느냐? 옛날에 검사들은 밤새 일을 했는데 지금 검사들은 땡 치면은 집에 갑니다. 검사가 집에 가니까 수사관도 집에 가고요. 그게 벌써 몇 년째 굳어지다 보니까 수사관들이 먼저 집에 가버려서 수사관이 없으면 검사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은 빨리 검찰에서 결정해주고 재판에 가야 뭐 결정이 돼야 빨리 할 때 이게 계속 발목이 잡혀서 변호사 비용만 잔뜩 쓰고 비효율적이 돼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검찰에서 난다긴다 하는 형사부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죠. 경찰이 수사해서 넘기면은 형사부에서 딱 봐가지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하면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수사하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형사부에서 아주 유능한 검사들이 발탁이 돼서 특수부로 갑니다. 특수부 검사들은 이제 수사검사들이죠. 검찰이 수사한 사건을 이렇게 넘기는 형사부 검사가 아닙니다. 근데 딱 특수부에 가서 해보면은 그 난다긴다 뽑혀온 형사부 검사들 출신이 뭐 처음엔 다 형사부에서 오는 사람들이지. 한 반 정도는 너무 일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나 도로 형사부로 가겠다고 옛날에도 포기를 했답니다. 그만큼 특수부 검사들이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특수부고 형사부고 종침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수사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특수부 검사들도요 이제 수사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직자 그런 걸로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만들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굉장히 제한했잖아요. 그래서 6개 부분만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수사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6개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만든다고 했다가 그건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6대 범죄와 거의 같은 분야인데 고위공직자 들의 부정부패만 수사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수처를 만든 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공수처에서 이 최혜병 사건 수사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 공수처는 거기에 간 검사들이 거기에 있는 검사들이 난다긴다는 검사냐? 천만의 말씀. 그 검사 세계에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간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난다긴다는 검사들은 글로 안 갔고 또 판사 세계에서도 여기 가볼까 해서 간 사람들이 좀 미안하지만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공수처라고 해서 더 옛날 특수부처럼 쭈그라고 일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을 빨리 처리를 못해요. 잘못 국민 눈치도 본다는 거죠. 아주 웃긴 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가 런정섭이라고 야당이 비난하니까 들어와서 사표를 내고 아주 바보가 되면서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지는 한 이유를 만들었는데 이 이종섭 씨가 최혜병 사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건에. 근데 이 사건을 런정섭으로 비난을 야당이 할 수 있던 거는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해서 그래요. 공수처가 수사를 잘해야 되는데 수사를 할 줄 모릅니다. 이게 수사라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인베스티게이트 리포트. 저는 뭐 제가 수사하듯이 추적해 들어간 사건들이 꽤 많아요. 아가동산 사건, 오대양 사건, 수직임 사건, 뭐 그 외에도 뭐 최정길 서울대 교수 사건 저는 많습니다. 근데 일종의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를 취재를 하는 거죠. 전 제가 취재를 하면 결론을 내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다 전달만 하는 거. 전달하는 기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검사들이라고 다 수사할 것 같지만 검사의 거의 99%가 경찰이 수사한 거 이렇게 훑어보고 문제없으면 통과시키는 데스킹 기능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야, 다시 수사 보강해 하고 이래. 검찰의 수사권은 뭔가 하면은 야, 경찰 너희 수사 이거 한 거 이거 기소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니까 이것도 추가로 보강해 하고 이 주의를 하잖아요. 그게 수사주의권인데 수사주의권을 하려면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진 거야. 그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에서 제일 잘한 사람 뽑아갖고 특수부 공안부 만들어서 그들이 수사를 했던 건데 이게 독재의 도구다 해서 문재인 정권이 이 기능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직자 비리는 수사하겠다는데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뭐 한동훈 씨가 어떻게 하겠다는데 공수처 최상병 수사 한 1년 기다려도 안 나올 겁니다. 그 처장부터 차장 그 구성원들 이렇게 보세요. 남닥 인사하는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지. 이 수사나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기자는요, 함부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혹독해 훈련을 겪어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수처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로 되어 있지만 그들은 수사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공수처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하자는 것은 한동훈한테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명이 된다. 근데 당장 25일 이재명을 만나야 돼.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만들어서 했는데 윤 대통령이 또 여야 합의의 특검법에 대해서 최지방 특검법 거부하면 한동훈 어떻게 됩니까? 참 한동훈 씨 순진해요.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국회에 와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갔을 때 이재명을 체포할 수 있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그랬죠. 그리고 그 국회에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동조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유창훈 판사가,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 발부를 안 했죠. 차고 넘친다 그랬는데 이재명은 체포가 되지 않고 구속이 되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유 판사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동훈 씨는 판단을 못한 거죠. 한동훈 씨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그가 틀린 판단을 내린 게 제법 있어요. 그가 이제 검수완박 법안으로 돼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됐을 때 시행령으로 싹 바꿔갖고 한 거는 잘한 겁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싸움에서 그때 이재명이 체포되고 구속됐더라면 지난 총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게 깨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한동훈 씨는 오만했어요.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도 한동훈 씨를 투입해서 총선을 치렀지만 그는 그가 썼던 정청래 대항마로 쓰려고 했던 김정률 회계사가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했죠. 로 함으로 인해서 용산과 대판 사이가 틀어졌고 지금까지도 관계가 안 좋죠. 그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을 쓸 때 그 다음에 나중에 함운경 씨를 정청래 대항마로 내세운 걸 보면서 아, 이 한동훈 씨가 세상 보는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역시 정청래한테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재명을 덮을 만한 그런 멋진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고 총선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연패를 한 그가 지금 당대표가 돼갖고 국민의힘에도 참 사람이 없는 거지. 그 이재명을 다시 만나서 하게 되면 의제 선전부터 처음에 한동훈 씨는 민생 갖고 만나겠다 그랬는데 민생 뭐 조금 얘기하다가 바로 최혜병 특검 나오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말려들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씨한테 하나 권하고 싶은 게 모두 발언에서 기자들이 다 있을 때 이재명 씨 당신은 기본적으로 범법자 아니오. 내가 몸담았던 검찰에서 당신을 11개 법안 위반 7개 사건으로 기소를 했고 조만간 재판이 1심이 나올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거부터 해결돼야만 당신이 내놓고 있는 최혜병 특검 같은 걸 다룰 수 있지. 당신 같은 법법자하고 이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웃긴다 라고 하면서 확 의제를 틀고 당신이 지금 막 이렇게 해서 뭐 바람잡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준석 탄핵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이 안 되면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박차고 일어나는 노딜을 해야 돼요. 노딜을 하는 순간에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먼저 만나갖고 모두 발언해서 윤석열을 씹었잖아요. 그 기자들이 다 찍었잖아요. 잠깐 나가지 말고 내 얘기 듣고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언론 플레이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전을 하면은 최혜병 특검 문제에 대한 합의가 뭘까 하고 갔던 기자들이 대서특필 하면서 또 그나마 한동훈에 대해 뭔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하면서 여론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노딜로 표현했던 건데 당신은 범법자야. 그런데 무슨 최혜병 사건을 꺼내. 최혜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군장도 드리고 그 예우도 하고 뭐도 하고 응? 그러니까 이런 걸 논의하기 전에 당신 문제부터 얘기하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 다음에 북한하고 내통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금 이 판국에 북한이 지금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탁탁 치고 나갈 그런 배신과 능력, 노딜을 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역전을 시켜라, 역발상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